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팟빵 팟캐스트 24시간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시청 가능해요. 다양한 댓글과 의견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특징주 공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EBS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코스피 정말 시장 방향성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 움직임 올랐다, 내렸다 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또 특징주 확인해 봐야겠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데일리 TV입니다. 토비스, 시젠, 하나솔루션, 일진다이아, 현대건설, 벽산, 대우건설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GS건설, 강남제비스코, 대우건설, 두산퓨얼셀, 벽산, NC소프트, 진매트릭스, 일진다이아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DPC, HMM, 삼성출판사, 일진다이아, 삼성출판사 중복돼 있었네요. 자, 크라운제과, 필옵틱스, 진매트릭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MTN 보시죠. 오하임 INT, 그리고 EDT, 태영건설, 일진다이아, 한국가구, 웹젠, 대원미디어, 한샘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종목들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역시나 뭐 선거 끝나고 나서인가요? 건설주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거의 그냥 건설주의 날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선거라는 이제 이벤트 앞두고 주가 미리 올랐다가 빠지거든요, 끝나면. 예. 근데 되게 독특하죠. 지금은 그러니까요. 선거가 끝났는데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건설주들이 이제 이 투자분들이 많이 스마트해지신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투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미리 올라갔을 때 주식을 안 사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간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도 주가가 사실 건설주도 거의 못 올랐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이제 오늘 가는데 상당히 좀 시장이 그만큼 또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진 다이아도 이제 뭐 일진 복합 소재 뭐 얘기들 좀 나오면서 계속 좀 좋은 모습들 나와주는 것 같고, 오늘 그리고 뭐 NC소프트라든가 웹젠 같은 게임 회사들, 물론 이제 중소형 게임사에 비해서 NC소프트 주가 좀 부진했지만 오늘은 이제 NC나 웹젠 같은 대형 게임사들 주가도 예. 굉장히 좀 견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보니까 뭐 토비스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을 때 분명히 누군가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또 토비스인데 거기에 뭐 모듈을 납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중단 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또 늘어나다 보니까. 맞아요. 700명 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번 주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또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알소프트라든가 시젠 같은 기업들이 올랐는데 맞아요. 오늘도 이제 뭐 시젠이 또 주가 급등하는데, 물론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긴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 또 재확산이 되면서 이쪽 좀 부진했던 섹터들이 일부 예. 또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주 빼고는 대부분 좀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강세 흐름이 오늘 좀 특징주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뭐 아까 얘기한 진단키트주라든가 네. 아니면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네. 시장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스마트해지신 것 같다. 결국은 추세를 보면서 지금 대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한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사실 한샘을 그 지난 뭐 작년 한 11월부터 계속 주목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실은 뭐 한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인테리어 회사라는 게 뭐 옛날처럼 뭐 가구를 뭐 많이 사는 그런 것도 아니고 부동산도 워낙 눌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얼마나 되겠나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다 보니까 가구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었고 네. 그게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또 별별 일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뭐 일시적으로 매출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저부터도 그러질 않더라고요. 코로나가 지금 이제 언젠가 끝나겠지만 어쨌든 집에 저도 가구를 몇 개 바꿨거든요. 예. 예, 집에서 이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은근히 재밌어요. 가구를 바꾸다 보니까 이것도 바꾸고 싶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파를 한번 바꿔봤어요. 바꿨는데 아 옆에 책상이 거슬려요. 바꿔보고. 안 어울리니까요. 또 바꾸니까. 그리고 이제 식탁도 있잖아요. 예. 식탁은 아직 안 바꿨는데 그 의자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의자를 바꿨는데 이러다가 식탁도 바꾸게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바꾸고 나니까 집안 분위기도 너무 좋아지고 그쵸.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소비를 못 하잖아요. 많이 네. 나가서. 그 소비 대신에 이제 이런 데 돈을 쓰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가서 소비할 수 있는 거를 못 하는데 반대급부로 이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비들이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밖에 나갔을 때 이런 현상이 이제 끝날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또 오늘의 집이라는 앱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 천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 이제 있는 인테리어를 보고 많이들 따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트렌드화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 리하우스라고 리모델링 시장에 진출을 했거든요. 몇 년 전에. 예. 대리점이 요즘에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에 노후화된 주택이 되게 많습니다. 한 30% 정도 되는데 결국 뭐 재건축 뭐 이슈도 좀 있겠지만 결국에 실거주 한 2년 정도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거기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노후 아파트에 살게 되는 순간 예.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났는데 노후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서울에. 그러면은 이 시장 자체는 커지는데 그동안은 이런 전문 기업들이 뛰어든 시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샘이 뛰어들어서 그 시장을 조금씩 이제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인 어떤 성장 스토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뭐 물론 그 오세훈 시장 당선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예. 저는 그거보다는 큰 그림에서 그 영향보다 좀 구조적으로 가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한샘 계속 좀 주목해봐도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요. 뭐 TV도 조금 거슬리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가구를 하나씩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비슷한 생각하고 네, 계신가 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도 보면 이제 부동산 매물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리모델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값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증권사들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증권사들도 요즘에 목표 주가를 다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11월, 12월만 해도 다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들을 이제 보고서 나올 때마다 다 올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14만 원까지 올린 보고서도 있지만 일부는 뭐 16만 원까지도 제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큰 흐름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샘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NC소프트인데 정말 그 주주분들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워낙 뭐 안 좋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안 좋은 이슈가 나오는데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요즘에 뭐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되게 심한데 예.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뭐 자기가 원하는 무기 있잖아요. 무기를 뽑아야 내가 이제 권력을 획득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 세계인데 거기서 약간 대리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게임이 근데 돈을 많이 내가 투입을 할수록 좋은 아이템을 뽑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예.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사행성 논란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규제해야 된다. 확률형 아이템 다 공개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기존의 리니지를 많이 이용하셨던 그 이제 유저분들한테 좀 피해가 되는 또 그런 뭔가 이슈가 있었더라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예. 기존 유저들한테 피해가 가는 업데이트가 가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돈을 많이 썼던 그 많은 유저분들이 뭐 이탈을 했다. 게임을 이제 안 한다. 나 이제 불매운동까지도 예, 맞아요. 펼쳐졌었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약간은 뭐 제가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후로는 조금 이제 잠잠해진 것 같고 물론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이제 충성 고객들을 좀 이탈하게 하는 행위는 신뢰도에 좀 문제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 주가 해보고는 아직은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러나 기존에 했던 분들이 아무리 여기에 실망을 해도 그동안 쌓아놓은 뭐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는 건 되게 또 아깝거든요. 그래서 쉽게 저는 뭐 완전히 이탈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리니지 2M이 대만과 일본에 출시가 됐는데 대만에서는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네. 더 큰 시장이 일본에서는 기대보다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주가에 조금 부정적이었고 다만 이제 5월 달에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신작 게임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계속 연기를 했는데 원래 작년 12월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되게 늦어졌어요. 근데 이번
이제 5월에 나오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모멘텀은 살아있겠죠. 그래서 5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게임 나오기 전까지는 엔씨소프트에 대해서 이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게임 출시 전에 보통 주가 또 올랐다가 출시 이후에는 좀 빠지는 것들이 항상 반복이 되니까 지금은 5월 중순에는 한번 조금 비중 줄이는 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블레이드 앤 소울2가 흥행을 하면 정말 예. 주가 또 100만 원 넘어서 달려갈 텐데 만에 하나 또 생각보다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내면 주가가 다시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월 중순경에는 그런 불확실성에 베팅하지 마시고 일단 좀 줄여놓으셨다가 게임 출시 후에 매출 상황을 한번 보시고 네.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예전에 그 리니지2M이 엔소프트가 그 나왔을 때도 주가가 발매 후에는 급락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근데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면서 1위가 딱 되니까 그 후로 주가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예. 그거 확인하고 사셔도 절대 안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월 중순 이후로 출시 이후에 한번 흐름을 보시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증권사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비중 확대를 해야 할 시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 팔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연히 들고 가야 되고 뭐 이미 매는 다 맞았거든요. 매도할 이유가 없는데 다만 매수하기에는 지금 어쨌든 모멘텀 자체는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져가신 분들의 영역이고 대신에 5월 중순까지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추세를 좀 더 봐야 한다. 예, 그래서 한 9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줄였다가 일부를 좀 줄이신 다음에 확인 후에 한번 재매수를 해보자. 이런 네. 좀 전략 아무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흐름에서는 또 안정적인 투자도 네. 필요한 네, 때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5월 중순까지 추세 함께 지켜보시죠. NC소프트 확인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GS건설입니다. 어차피 오늘 뭐 건설주 얘기를 제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건설주들이 날아다녀요. 네, 예. 그러니까 좀 그 저는 사실 이제 이 오늘 빠졌을 수도 있고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지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쉽게 팔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업종이 지금 5년 만에 큰 사이클이 왔어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그때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로 제가 기억을 해요. 당시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했거든요, 사실. 예. 그러면서 기억합니다. 건설주가 한 2년 정도 엄청난 랠리를 보였어요. 근데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사실 그동안 규제를 했다가 이제 사실 집값을 좀 잡기 위해서 공급책을 내놨는데 쉽게 걷어들이기 어려운 정책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집은 많이 지어야 돼요. 주택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서울시장이 이제 또 굉장히 그 재건축에 우호적인 분이 이번에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대형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좋은 그림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뭐 그냥 오늘 6% 올랐으니까 팔자 이런 논리보다도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수익률이 주식해서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게 수익을 너무 빨리 확정을 지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큰 사이클을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요 GS 건설이 그냥 단지 오늘 뭐 어떤 수주를 받아가지고 네. 단순 테마였다. 그럼 팔아도 되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건설 사이클은 큰 게 하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사이클의 끝은 누구도 몰라요. 일단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주가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예. PBR 기준으로 한 0.6배, 5배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0.7배, 8배 받아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1.3배 정도, 2배 정도 되거든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여전히 너무나 싸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요즘에 35층까지 서울에는 이상을 못 짓거든요. 예. 그거를 넓힐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높일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장한테 또 있다라는 걸로 제가 좀 뉴스를 봤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보면 건설주들 진짜 올해만큼은 너무나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좀 큰 흐름을 보시고 팔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좀 그 당부의 좀 말씀입니다. 지금 큰 사이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유자 관점으로 또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네. 신규 매수자 관점으로는 큰 사이클이라면 조금 늘렸을 때 들어가는 것도 그럼 괜찮을까요? 좀 저는 없는 분이라면 반드시 좀 주식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건설주도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주택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근데 그중에 물론 이제 GS건설 말씀드렸지만 그 DLENC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대림산업. 대림에서 예, 나온 예. 분할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GS건설하고 시총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옛날하고 비슷하게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되게 할인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좀 저평가된 DLENC도 한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선도 업체도 물론 좋지만
가격이 좀 벌어져 있거든요. 차라리 좀 덜 오른 그 같은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예, 그런 기업을 찾아보시면 그런 기업들은 지금 사도 저는 늦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피해야겠죠? 오늘은 좀 사지 마시고 분명히 내일 또 오전에 한번 밀릴 겁니다. 예, 예. 그 눌러주는 타이밍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하게 네. 따라가는 거는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GS 건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